뭐가 밑에까지 뭐가 있어? 어, 다 망고. 망고. 망고가. 어. 응. 6만 원. 6만 원. 4시간 운전하고 온 보람이 있어요. 적당히만 온다라면 자주 오고 싶은 곳이에요. 여러분들에게 진짜 보여드려야만 될 카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카페 오면 뭐해? 먹어야지. 음식점 함께 보여드리려고요. 근데 내가 잘 몰라.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왔어요. 일로 들어와 보세요. 안녕하세요. 프렌치 감성의 대형 카페인데요. 공릉 저수지가 바로 옆에 있어요. 이쪽에 보시면은 공릉 저수지가 있고 이 뒤로 가면 이제 공릉이 있죠. 그래가지고 유적지 뭐 이런 비슷한 뭐 그런 공원 같은 것도 있고 네. 그래.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는 길이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다가 이런데 무슨 카페가 있어? 야 여기 길이 맞아? 이러면서 들어오실 거예요. 여기 무슨 카페가 있어? 그랬어. 주말에는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주말에 한번 왔었는데 주차하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렸어요. 그리고 음식을 오다 하는데 40분에서 1시간이 걸린대. 주말에 이 동네 민폐를 해서 그러는지 안 할 때가 있대. 어 맞아요. 아예 닫을 때도 있어요. 그래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. 자, 근데 이제 이런 건물에 어울리는 여인을 한번 초대했습니다. 어, 여기 대표님이신가 봐요. 모크시라 대표님이요. 여, 어머, 이거. 어머, 이 건물 주세요. 엄청나지? 여기는 빵이 맛있어. 빵 맛있어? 어, 케이크는 더 맛있어. 4시간 운전하고 온 보람이 있어요. 맛있지 커피? 너무 태워가지고 쓴맛이 나는 커피가 아니고 굉장히 깔끔하면서 빵을 먹지 말아라 살찐다 그랬는데 이 빵은 먹어도 될 것 같은 빵? 어디 가서 이런 케이크를 주문해 본 적이 없어요. 나도 집은 케이크 진짜 많지. 케이크를 주문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은 거야. 뭐가 밑에까지 뭐가 있어? 어, 다 망고. 망고. 망고가 우와 저는 돈 주면서 먹으라고 해도 안 먹거든요. 나 좋아. 나는 돈 안 줘도 먹어. 그분 가신 다음에 다 나눠줘. 내가 그래요. 근데 어떡하지? 사가야 되겠는데? 날씬해 졌어요. 진짜? 네, 찍을게요. 네, 찍어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여기가 앞에는 저수지 뷰지만 여기는 숲이에요. 숲 뷰야. 근데 이쁜 건 요 의자 색깔. 너무 이쁘지 않아, 의자 색깔이? 색깔이 너무 이쁘겠다. 뭐 아기를 데리고 오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우리 구독자 중에 아기 의자가 그 베이비 체어 있죠? 되게 좋은 거 줘요. 어, 저게 되게 테마가 다르네. 네, 여기는 아예 분위기가 다르죠. 어, 여기 또 되게 괜찮죠? 여기는 약간 그 미국 컨트리 약간 그런 스타일이면서 맞네. 네. 여기는 좀 더 조용하고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
잡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딱 이렇게 딱 나뉘어 있어서 되게 조용하더라고요. 여기 밑에는 아기. 신발 벗고 올라가는데 책들 있고 엄마들은 쪽에 앉아가지고 애들 뭐 하나 볼 수 있게 저렇게 이렇게 삥 둘러놨어요. 일단 여기는 카페를 하기에 너무 좋은 위치. 앞에 물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이것도 참 좋지만은 건물 디자인 자체가 이런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. 햇빛도 천장에서 딱 들어와가지고 공간의 활용성 이런 것들을 막 돈 보고 의자를 많이 놓지를 않아서 난 너무 좋은 것 같아. 통창의 위력을 보여주는 곳이에요. 이것은 야외 테이블이 있는 곳인데요. 여름에는 여기 너무 더워서 못 올 것 같고 지금 날씨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저수지가 그대로 보이고요. 이 자리에 앉아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특히 이 자리는 너무 좋아요. 여기 앉으면 이렇게 여기는 1층에 있는 또 다른 공간입니다. 그러니까 공간을 널찍널찍 사용하면서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공간 이용을 잘 한 것 같아요. 엄마도 모시고 일부러 왔거든요. 쾌적하고 그러니까 되게 엄마도 좋아하셨어요. 그리고 아기가 여기 있다 노는 데도 돼 있고 그러니까 아기도 데리고 오고 주말엔 남편이랑도 오고. 집 어디예요? 집은 저 마포예요. 마포인데 여기까지? 네, 마포인데 그래도 파주 이쪽은 근교는 나오기 괜찮아서 또 사실 아기가 있으면 좀 이런 대형 카페 위주로 가게 되거든요. 별 몇 개? 아, 뭐 다섯 개 만점이면 다섯 개 할게요. 다섯 개 만점이면은 네. 지금 두 번째 목적지는요. 기왕에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셨는데 조리샘 오리 농원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 가면은 오리 누룽지 백숙이 진짜 맛있어요. 거기는 꼭 들렸다 가세요. 여기에서 딱 14분 걸린다고 여기 나오니까 정감 있지? 와서 그냥 이렇게 먹고 조비 가서들 얘기하다가 카페 안 가고 그냥 우리 여기서 얘기하다가들 집에 가. 친구들 저 중계동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중계동에서요? 네. 깔끔하고 맛있고 또 서비스도 또 좋아요. 엄청 잡냄새가 없고. 잡냄새 없죠. 그다음에 밑반찬이 많아. 네. 네. 그 너무 밑반찬도 맛있어요. 되게 양념 많이 안 하고 막 깔끔하고. 알아서 착착 갖다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게 자주 옵니다. 네. 매일 배송이 와요? 신선하게 매일 잡은 거를 그날 그날 받아서 오리 잡내 이런 게 없어. 아 그래요? 누룽지 백숙도 기가 막히게 맛있고요. 야채나 이런 것도 양념 많이 안 했는데도 아주 간이 기가 막히게 맛있으면서 굳이 여러 가지 반찬이 필요치 않은 정말 맛있는 오리 누룽지 백숙 그리고 로스구이 양념 하나도 안 했어요. 꼭 오세요. 벌써 5년 차가 됐네. 5년째 오는 단골집이야. 다음 갈 곳을 또 섭외를 해놨어. 그랬어? 음악이야? LP, 미술, 근데 음악관 막 이런 데야. 카페인데.